김씨 가중으로도 봤을 때 김씨 가중이에요. 가중으로다가 할머니가 누가 억울한 자가 있어요. 살면서 내가 내도리를 못했다. 어? 할머니가 내도리를 못해서 쫓겨났다. 밀려났다. 구실을 못하고 살았다. 그게 한이고 원이다. 어. 그러다 보니까 자손들이 가정을 지켜나가고 살기가 힘들어요. 어? 힘들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라고.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로봇들 같아. 너무 딱 정확한 것만 따지고 사신다는 거야. 어. 정확하게만 딱딱딱 이렇게 하고 살고 하다 보니까 자손들도 그거를 배웠죠. 아버지의 성향이나 엄마의 성향들을 그대로 자식들이 배웠어요. 그러니 내가 남한테 해를 주지 않아요. 또 남이 나한테 해꽂은 이 해를 끼치는 꼴을 못 봐요. 어. 원리 원칙대로만 가려고 하니 어찌 보면 정확해. 그리고 모든 걸 딸, 아들이 같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내 원칙에 맞춰줘야 돼요. 상대가. 어. 내가 이게 맞다라고 했을 때 분명한 걸 갖고 맞다라고 하거든. 이건 분명한 건데. 하지만 상대는 그게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원칙이 이런데 왜 너는 안 따라줘가 돼요. 그렇게 돼요. 둘 다 다 그래요. 아들 자손, 딸 자손이. 그러다 보니까 남 위에 다 서야 되는 자손들이라는 거야. 누구를 가르쳐야 되고 누구 위에서 있어야 되고 감투를 쓰고 살아야 되고 이런 자손들이에요. 똑똑해요. 자손들은 똑똑해요. 똑똑하지만 그 집안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던 어떤 성질들, 성깔들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손들이 가정을 지키기가 다 어려워요. 왜? 내 고집이 먼저라. 고집불통들이라 내가 고집이 아르면은 자식이 엄마 시대 때는 자식이 있어서 이혼을 하는 게 굉장히 망설여지고 참고 가는 경우지만 지금 이 자손,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봤을 때는 그걸 내가 왜 참어가 나와요. 그걸 내가 왜 참어야 돼? 어. 왜? 옛날에는 뭐 그렇지만 지금은 다 능력이 되잖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능력. 그죠? 네. 그러다 보니 내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는 그걸 참고는 못 살아가 돼요. 어. 그게 합이 잘 들으면 상대방이 아유 원래 너는 그런 성격인데 둘이 연애했을 때 그걸 몰랐을까? 알았겠죠. 하지만 연애했을 때는 그게 현실적으로 그거를 이 내가 그렇다 하고 긍정적으로 그래 너는 성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결혼을 선택했겠죠. 근데 살아보니 너무 내 틀에서 내 틀에만 맞춰서 너는 따라와 줘야 되는 입장이 돼 상대가. 그러니까 상대도 자기 개성이 있고 성향이 있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못 따라와줘. 그게 부부의 합이죠. 그래 너는 내가 연애할 때도 그랬어. 그게 어디 가냐 하고 따라주면 이혼은 면회 가겠죠. 이혼수는 면회 가고 또 따라와 주니 그냥 내가 그래 나는 이게 맞는 거잖아. 내가 틀린 걸 얘기한 게 아니잖아.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게 이쪽에서 왜 꼭 그걸 해야 돼? 라고 얘기가 나오니 너는 이래. 그래서 너는 바보 같아.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똑똑한 여자를 삼았어야 돼요. 내 와이프가 나만큼 똑똑해야 돼요.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안 그래. 그쵸? 나만큼 와이프가 똑똑해서 뭔가 대화가 되고 이래야 돼요. 근데 살아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얼굴만 봐도 아들이 그럴 거야. 얼굴만 봐도 숨통 막힌다고. 답답해갖고. 이게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들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모르고. 그러니 머리에 깡통 든 것 같고.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요? 제가 잠깐 봐도 화가 나. 그렇죠? 근데 좋았을 때는 그게 안 보였겠냐고요. 근데 제가 또 나이들이 먹다 보니까 결혼 이제 좋다고 한 사람이 없는데 좋다고 하니까 제가 결혼을 좀 서두른 거는 있어요. 엄마가 잘못했네. 예. 그죠?
그래 놓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상대방은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은 거라. 내가 일방적으로, 어? 그러다 보면 그 아들이 참 똑똑한 거를, 참, 그런 게, 존경스럽고 이랬다면 저 승질 진짜 못 대쳐먹었네. 저 승질 두렵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엄마. 그게 부부의 합이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부분들이 없어요. 둘 다. 자식이 다. 어? 그러니까 이게 합이 안 된다는 소리는 그런 소리예요. 부부의 합이 딱 들어서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싸울 어떤 그거를 좀 넘어서 대화로 풀어가야 되는데 일방적이야. 아들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와이프의 어떤 대화나 이걸 딱 차단시켰을 거야, 지금. 통하지 않는다라고 자기가 결론을 내렸을 거라는 거야. 그죠? 근데 내가 봐도 안 통할 것 같아. 내가 우리 며느리를 봐도 안 통할 것 같아. 그렇다고 어떻게 이혼시킬 거야? 아니 이제 하도 그래서 내가 며느리한테 너 이혼할래? 그랬어요. 어머. 하도 화가 나서 저도 6, 7년을 참다가 하도 화가 나서 너 이혼할래? 그랬더니 여전히 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안 맞는 줄 알면서도 하여튼 그래서 그냥 저도 딴 말은 안 하고 뭐 네가 뭘 못하고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시언니를 봐도 인사를 지대로 못해요. 이렇게 보면 좀 바보 같아. 고려대학교는 나왔는데 어머 바보 같은 거예요. 내가 봐도 사회성이 떨어지나 보다. 인사도 지대로 못하고 제가 막 저도 이제 왜냐면 사람을 여러 사람을 상대하고 사는 사람이라 7년을 참았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근데 저도 이제 참다 막 폭발한 거야.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어떻게 가서 하니까 엄마한테 사과를 하니까 전화가 왔는데 저도 막 폭발을 갖고 막 따다다다 하면서 너 이혼할래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뭐 지가 뭐 당장 저 이혼할래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사가지가 없는 건 아니야. 그런 거 보면. 근데, 이혼할 거예요. 이러면은. 근데 이제 제가 처음 볼 때도 저랑도 너무 안 맞는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랑도 싸운다고는 했어요. 제가 이렇게 아는 보살집애를 갔을 때. 내가 싸가지가 없냐.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는 건 아닌데 우리 아들을 너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우리 아들은 이렇게 척 보면 척척척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우리 며느리는 그냥 우리 아들이 돈을 잘 벌어다 주는데도 밥을 못 얻어먹어. 내가 아들한테 전화하면 너 밥 먹었냐. 그게 인사. 애 하나 키우는 거 갖고도 덜덜덜덜 매고 정신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 밥 해주는 거 이런 거를 전혀 해제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막 이렇게 척 보면 다 알고 막 회사에서도 일 잘하는 걸 소문나는 사람인데 여자가 앉은 자리를 못 물러나니까 내가 쳐다봐도 화가 나지 우리 아들 쳐다봐도 그냥 화가 나지. 그렇지. 그래서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만 같으면 진짜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사나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또 애가 또 생긴 거예요. 에? 그래갖고 딸을 또 낳았어요 지금. 그럼 정이 아주 벗어지진 않았네 아직. 아니 여자가 이제 제가 했더니 어디 가서 그 친정엄마가 방침을 한 것 같다 그래요. 하나일 때는 쉬운데 애가 둘이 있으면 또 어렵잖아요. 그래갖고 애를 또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6개월을 우리 아들은 안 난다고 버팅기고 여자는 애 낳자고 막 버팅기고 싸우다 우리 아들이 져서 맨들은 거야. 그래갖고 애가 챙겼으니까 나도 이제 어떻게 해요. 둘을 어떻게 감당해. 그래갖고 이제 저도 포기하고 우리 아들도 포기를 하고 사는데 우리 아들은 그냥 한 집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게 무늬만 부부. 네, 무늬만 부부 같아요. 그럼 어떻게 밥도 못 얻어먹고 살고 하면. 그래서 자식이. 내가 그래서 그냥 사 먹어라. 아휴. 그냥 사 먹고 그거 어떡하냐. 시어머니가 가도 밥 한 번을 변변히 못 해주고 그냥 시켜주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공부만 했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아들도 엄마 아들 둘 데리고 어떻게 이혼하냐. 그렇지. 그냥 내가 그냥 참고 살지. 그러면 애들은 눈물 안 빼고 살지 않냐. 이제 그렇게 해서 살고는 있는데 나도 그런 삶을 살아서 쳐다보면 천불나지 엄마는. 안 봐야지 보면 막 화가 나. 이렇게 막 인사 한번 진대로 못하지. 기본적인 건 해야지 그래도. 그죠? 네, 기본은 해야잖아. 자기가 뭐 능력이 있어서 뭐 해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기본도 못하니까 그냥 옛날에 시골에서 왜
그냥 초등학교 나와갖고 왜 시골서 살다가 왜안 보고 모르는 여자 그렇지. 그래요 서울 사람인데 그러니까 막 화가 나요. 사회성도 떨어지고 공부만 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뭐를 할지도 모르고 집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그러더라고. 친정 엄마. 그러니까 아내로서 할 도리를 못 이제 하고 자꾸 가르쳐야잖아. 그렇죠. 자꾸 가르쳐. 그런 걸 그렇죠.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이혼할래 그래갖고 이제 친정이 또 밖을 뒤집었어요. 내가 선물을 7년을 보내면 인사를 하든지 뭐 답변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친정. 배웠네. 교육이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다고 하니까 홍삼 그걸 해서 세트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나도 성질이 나서 생각지도 않은 선물 받아서 일단은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자 날렸어. 전화를 안 하고 화가 났어. 속상하시겠어, 엄마. 아들이 가서 밥한 끼도 못 뜯어 먹고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속상해. 아들이 마음고생이니까 제가 걔를 가르치느냐고 막 직업을 세 가지를 가졌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 유학을 보낸겨. 그래 회사에서는 막 되게 잘 나가는데 집구석에서 저러니까 막 천벌이지. 천불 나죠. 왜냐면 평생 밥 세끼를 못 먹고 돈 벌어다 막 걔만 가르친 거야. 70살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가르쳐서 그래도 마누라한테 대접받고 편하게 잘살줄 알았죠. 근데 여자 저런 사람 만나니까 평생.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화가 나니까 야 그냥 생활비 주고 네가 돈 관리 다 하고 밥사 먹어라. 사 먹어라. 안 해주는 걸 어떡하냐. 그렇다고 니네들 둘 행복하게 살겠다고 저두 새끼들도 눈물 찔찔 빠는 거 보겠냐. 그러니까 그러죠, 안 되죠. 우리 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어차피 뭐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이게 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들이 너는 그래라고,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그래라고 하는 것보다 아들이 가르쳐야지. 밥좀 차려줘라, 뭐를 해라. 밖에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지치니까 아내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하는 아내잖아. 그러니까 집에 와갖고 그것까지 하려면 이제 힘들지, 아들도. 하다못해 이 청소도요. 청소에는 아줌마가 와서 다 해요. 아니, 그거는 뭐할수 있는 거고. 돈 아니 근데 있으면 뭐. 그걸 왜 지금 나이가 뭐 40밖에 안 됐는데 집 청소, 아파트 청소 그것도 못. 그러니까 내가 보면 막 모든 게 화가 나는 거지. 이렇게, 어쨌든 이혼은 막으셔야죠. 자손들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손주들이잖아. 있으니까 막아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윗대 부리가, 어찌됐든 두 분이나 계시고, 이렇게 내려오는 집안이잖아. 그러면은, 어찌됐든 아들이 지금은 일에 바빠갖고, 일에 미쳐갖고 있지만, 아들이 밖으로 여자를 둘 수가 있어요. 아들이. 지금도 엄마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늬만 부부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들이 예를 들어 밖에 여자를 뒀을 때, 그래, 설령 지금 그런다 해서 밖에 여자를 둔다. 그러면은, 물론 안 되는 일이지만, 뭐 어떻게 됐든 좀 똑똑하고 그래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것조차 안 되면 아들은 여자한테는 아주 질려버리는 거지. 여자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겠죠. 그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아들이 예를 들어 자식 때문에 이혼을 안 한다고 치면 밖에 여자를 둘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엄마가 자식을 밥을 안, 나 같아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내 자식이 있는데 며느리가 상전대전만 받으려고 그러고 자식 밥한 끼를 제대로 안 해주면 저 같아도 미워할 거란 얘기죠. 그죠?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그렇잖아요. 내 자식인데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런 얘기는 나오지만 이게 부부의 합이 잘 이루어져서 해야 되고 딸도 마찬가지야. 딸로 봤을 때는 남편도 고집이 있는 걸로 보여. 네, 고집이 세요. 그죠? 고집이 있다 보니까 딸은 그 남편과 고집으로다가 부딪힌다고 봐야 돼요. 이 고집으로 서로 앉으려고 하는 어떤 것들로. 그래서 자꾸 티격이 들고 싸움이 나고. 딸도 똑똑하단 말이야. 딸도 똑똑하고 또 어찌 보면 사위도 똑똑해. 근데 고집들이 너무 세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해서 자꾸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고 집안이 그래서 좀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면 이 두 자손들이 가정을 잘 지켜나갈 방법을 엄마는 가르쳐서 며느리를 데려다가 사위를 데려다가 내 자식은 성향이 이래. 그리고 너는 할도리를 이렇게 며느리로서 너는 사위로서 내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가르친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그냥 안, 쳐다만 보고 있죠. 안 되는 거죠. 엄마.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들한테 역효과가 날 수가 있겠죠. 네, 왜 그래. 결혼을 하고 우리가 만났는데 지금까지도 부모가 간섭을 해야 되는데 하고 암만 해도 그런 게 있겠죠. 맞는 엄마가 맞는 얘기를 하셔도 그죠. 그게 자기네들끼리 잘 화합이 돼서 지들끼리 문제를 풀어나가서 살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야 돼요. 이게 부부관계가 호전이 되고 서로 노력하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게 너 나라라고 부부가 이렇게 딱 떨어져 버리면 이거 다시 합의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딸은 사위한테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이혼하는 줄 알아라 선고를 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이제 사위가 또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금전적으로 뭐가 이렇게 많이 속인 게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딸이 40 넘어서 시집 가는데 고 재산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그것도 반토막 주식회다 또 한 5천만 원 공중에 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보니까 이게 남편하고 자꾸 충돌이 나니까 우리 딸이 이제 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하면 나 이제 이혼할 거야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남자가 눈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을 깔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들하고 딸하고 둘 중에 이혼수가 많은 거는 딸이에요. 딸이 더 많아요? 아들. 홍보를 해요. 맞아요. 내 성격대로 해야 돼요. 이 딸은 아까도 말했잖아. 내가 살만한 어떤 위치가 되고 내가 자식 하나 그거 나 혼자서도 키울 수 있어. 이 딸은 그런 사주란 얘기예요. 어, 질질 끌려가지 않는다고. 남편이라고 해서. 어? 너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너는 살아. 나는 내 방법. 딸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런 방법보다 이혼을 해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간다?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딸도 마찬가지. 어디 가서 남편하고 이혼을 해서 다른 데로 결혼을 한다? 다른 남자를 만난다? 없어요. 결혼 안 할 거예요. 뭐 없어요? 지금도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를 어. 내가 이제 엄마 친구도 결혼 안 하고 잘 나갔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 이제 아파서 여자 혼자 있으니까 부모도 우리가 70인 부모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서 누워있는데 전화도 못 받고 진짜 카톡밖에 못해요. 근데 자식이 일 있으면 싸가지가 있건 없건 간에 물 한 모금이라도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서울에 아파트도 두 채나 있고 공무원에서 이제 대법원에 있어서 연금도 있고 하는데도 누구 하나 남을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결혼을 해라. 그럼.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래도 결혼을 하는 게 낫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맞는 것 같았는데 자꾸 티그락티그락. 그게 합의야. 어쨌든 간에 둘 다 자손이 둘 다 어쨌든 자식은 냈잖아. 그죠? 네. 자식은 낳잖아.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생겨? 한 입으로 있으니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어떤 막 직성이어서 지 고집대로 그런 티격이 나니까, 어? 나니까 그때가 싫고 다툼이 나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손들이 다 합이 잘 돼서 뭐 다들 가정 잘 이끌고 가고 하려고 그러면 그걸 막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분명히 엄마는 하셔야 애들이 이별한다, 이혼수다 이거 넘어가고 또 엄마 밑으로 손주 애들이 잘 커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지금 회사가 합병돼서 회사를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요새 면접은 자꾸 보러 다니는 것 같은데 옮겨져요. 언제쯤 옮길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올해는요? 어. 그럼 큰일 났는데. 올해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올해는 조금 힘들고
올해 된다고 해도 음력으로 11월. 11월이요? 그럼 막바지죠. 어찌 보면 양력으로 따지면 거진 막바지죠. 어, 아무 데나 안 들어가요, 아들이. 어? 그리고 이, 여기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외국물을 먹어야 되고. 외국 회사만 다녀요. 한국 회사는 두 군데밖에 안 다니고. 그죠? 외국 회사만 다녀요. 지금도 외국 회사 다니는데. 외국물을 먹어야 돼. 회사가 이제 이렇게 합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오래 있던 사람은 안 자르고 우리 아들은 그 회사로 옮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들을 나갔으면 해서 회사에서 월급은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이제 그러는 거지. 월, 일도 안 하면서 월급을 계속 받는 거는 좀 미안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아직 뭐 이렇게 그만두면서 이렇게 몇천을 주나 봐요. 이제 의료금 쪽으로. 근데 일을 안 하고 월급은 계속 받고 있으니까 좀 초조해 놓은 것 같아서. 올, 저기 막바지 돼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 조금 이것저것 해서 엄마는 풀어내세요. 저도 좀 봐주세요. 엄마는 아까 얘기했잖아. 엄마는 어찌됐든, 어? 저기 뭐야. 나이가 먹었어도 엄마 밖에서 활동해야 되고. 아,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뭐 가르치는 일 하시려고? 제가 경매를 배웠어요. 그래서 경매로 해볼까. 이제 뭐 애들을 뭐 진짜 월세방도 없이 애들을 이제 우리 아들 유학을 보내다 보니까 그 뭐 25년 전에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노후 대책이 안 돼 있어서 이제 뭐 나이 먹어서 뭐 직장도 못 다니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경매를 배워서 그거를 해볼까 하고 이제 한 며칠 전서부터 제가 이제 경매 물건을 보러 다녀요. 근데 돈도 너무 짧고 또 이제 땅을 좀 팔려고 내는 것도 있는데 그걸 팔아야지 되는데 지금 이제 돈이 없어요. 이제 그 경매를 하면 싸게 사니까 돈이 되는데 돈이, 돈도 짧고 땅을 팔려고도 내놨는데 안 팔리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경매를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하면은 괜찮을까. 크게 돈을 못 벌어. 크게 돈 못 벌어요? 크게 번다 소리는 안 나와요. 경매를 하지 말고 부동산을 하세요. 부동산도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지금 뭐 그쪽으로는 경기가 안 좋아서 네. 그걸로 해서 엄마가 큰 돈 번다 소리는 안 나와요. 하면 그럼 조금씩이라도 벌 수는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작년 12월까지는 일을 했는데 사고가 나고 또 제가 수술하는 바람에 이제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일 안 하고는 못 사는 사주라니까. 뭐 또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다. 그러면 제 앞으로 된 땅은 언제쯤 팔릴 것 같아요? 작년부터 내놨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별로 운이, 운이 별로 이렇게 흐름이 좋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아, 그래. 엄마 운이 어떤 문서운이 있어야지 땅이 팔리고 은문서를 세문서를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엄마한테는 그런 흐름은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뭔가 지금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야. 뭔가 속 시원하게 뭔가 뻥 뚫려야 되는데 지금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물건 두 개를 봐놓은 게 있는데 하나는 벅차고 하나는 벅찬 거는 하시면 안 돼. 하나도 뭐 어차피 제가 돈이 원래 짧으니까 이제 돈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원주택이거든요. 하나는 아파트고 하나는 전원주택인데 전원주택이 많이 떨어져서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걸 우리 없으면 하셔도 돼. 해도 괜찮아요. 원래 3억 6천짜리인데 지금 한 1억 2,500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또 그게 안 팔리고 묶여 있으면 좀 힘들까 봐. 그러니까 엄마가 운이 조금 안 좋으니까 이거를 바꿔야지 엄마 운. 경매나 부동산은 운이 따라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엄마가 그걸 굳이 공부해서 배웠는데 그게 착착착 진행이 돼야 엄마가 예를 들어서 물건 사가지고 그 배로다가 팔고 뭐라 할 수 있는 게 돼야 돼. 운에서 그렇게 받쳐줘야 되잖아. 근데 운이 그렇게 확
엄마한테 따라주지 않아.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돼. 직장 때려치고. 근데 뭐 하여튼 애들 이렇게 뭐딸 시집 보내고 막돈 이렇게 뚝 떼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게 없는 거야. 아들 가르치느냐고 또진다 뺐지. 하여튼 6년 전에 아들 그 서울에서 집 팔고 오면서 비청산이 하고 여기 세종에 내려와서 또딸 학원을 하니까 또 내가 도와주다가 딸이 시집 가니까 이제 제가 직장애를 또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또 이제 뭐 하여튼 사고도 나고 뭐 생각지도 않게 또 수술을 큰 수술을 하게 되니까 뭐 이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직장을 또 연결해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지금 쉬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모시기를 한번 하셔. 운을 받아, 엄마. 자식들 풀어주면서. 그래, 엄마 하는 일도 잘 돼. 그럼 100% 운이 받쳐줘야 돼, 100%. 그래야 잘 되셔.